대망의 천임은 오늘 다 끝낼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원래 목적격보 오늘 다 완성하려고 그랬거든. 이제 보어에 의해 다 끝내려고 그래요. 자, 목적격 보어. 그지? 저기 대답해보세요. 여보세요? 대답해봐. 자, 원점이 이렇게 적죠. 오형식을 X, Y. 그래서 말이 되면 오형식 동사가 될 수 있다 그랬어. 그지? 여보세요? 갑니다. 주로 이 동사가 잡아. X가 동작이 필요해. 동작을 한대. 얘가 지금 동작을 해. 그러면 여기에 99% 뭐 쓴다고 그랬죠? 유빈아? 뭐 쓴다고 이 자리에? 99% 뭐? 동작이 필요하면 99% 뭐 쓴다고? 이거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응? 보호 가는 것 중에서. 보호 패밀리 얘기해서. 보호 패밀리는 명사. 형용사, 동작의 변형. 동작의 변형이 영어는 세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 ing 붙인 말, ed 붙인 말, to 붙인 말. 근데 이 동사가 명령하거나, 그지? 뭔가 강요하거나, 시키거나, 그지? 근데 물론 make it let 아니야, 그지? 뭐 force, 뭐 억지로 시키다, 그지? read, 어디 어디로 이끌다, 뭐 이거 encourage도 있어. 격려하다, 북돋다 이런 거 있잖아. 등등등. 뭐 하라고, X한테 뭐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그지? 충고하거나, 그지? 명령하거나 이런 거에는 뭐 누구만 쓴다고 해? 시작? 99%도 얘 쓴다고 그랬어, 그지? 해석을 어떻게 한다 했어? 뭐뭐가 X가 Y 하라고, Y 하는 거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1%가 있었어, 1%. 99%인데 1%가 있다 그랬어, 1%. 어떤 새끼? 누구? Make, Have, Let, 그지? X가 Y 하는 걸 만들다, X가 Y에게 가지다, X가 Y 하는 거 허락하다. 시키다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지? 얘 1% 시작? 여기 누군다 그랬어, 시작? 이 새끼. 투 안 쓰고, 뭐 쓴다고? 원형 쓴다고. 그리고, X 입장에서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되면, 뭐 쓴다 그랬지? EDS 쓴다 그랬어, 그지? X가 동작을 하는 경우이고, 그죠? 이게 5형식. 만약에 X가 안 나오면 이거 뭐, 아니, 이거 말고, 얘지. X가 안 나오면 이건 매등수 다? 2형식, 그지? 하나 건너뛰어서 보호가는 거,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는 말이라면, 전부 5형식. 그래서 2형식과 5형식에서만 보어 패밀리 가족이 나와, 그지? 근데 우리 2형식에서 배웠지만 보어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지만 우리 형용사 구도 있었었어. 보어로 가서 되는 거 기억나지? 그지? 전형사의 명사 덩어리가 형용사 되는 거 있었잖아, 추사명사일 때. 오케이. 물론 그런 거는 자주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당연히 명사, 형용사, 동작의 변형. 자, 갑니다. 이 새끼가 1%야, 그지? 원형 써. 1%에 여기엔 누구도 있어. 시작? 누구도 있어? 방금 얘기했던 감각동사도 있죠? 이 새끼도. 이 새끼도 1% 들어가는 거야. 그지? 뭐 보다, 듣다, 뭐 맛보다, 느끼다 이런 것도, 그지? 여기 뭐 써? Y자리에. 이놈 새끼 이거. 1% 얘도. 얘도 두 개죠? 동작을 나타내면 원형이 있어. 그리고 뭐도 있어? ing도 있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X가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되면 얘도 뭐가 있어? EDN? 영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지? 그리고 원장님은 다른 선생님들은 준사역 동사니 어쩐 이런 거 설명하는데 나는 거기 안 설명 안 해. 난 여기다 넣죠. 개타고 뭐를? 헬프도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 명령군에다가, 그지? 왜? 개시나 헬프, 메이크 앱을 내처럼 생겼어? 강원 선생 생겼어? 그렇게 안 생겼지? 그럼 무조건 뭐 쓰면 돼, 여기? 투 쓰면 되잖아. 내 헬프 이놈 새끼는, 그지? 좀 변태라. 투 안 쓰고 원형도 있긴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무조건 투 쓰면 되니까, 투 안 쓰는 원형을 안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어쨌든 무조건 출명사 쓰는 거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사실은 얘밖에 없는 거야. 응, 1%는. 맞지? 그래서 5형식은 2형식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를 들어 감각동사도 내가 언제 잠깐 해보면, 우리는 봤어. 한 남자가 춤추고 있는 걸 봤어. In front of mirror, 거울 앞에서. 5형식이죠? 근데 잘 봐. 이렇게 자릅니다. 얘를 내가 주어로 잡을 거야. 댄싱.
In front of a mirror. 자, 보세요. ing는 주어가 될, 아, 동사가 될 수 없죠. 그지? 얘는 동사 아니잖아. 동작형을 늘린 말이지. 그럼 여기다 뭐 써주면 돼? 과거니까 was 쓸까? A 그냥 is 쓸까? A 둘 다 쓰자. 그지? 그냥 일단 이렇게 쓰면 뭐가 돼? 2형식. 2형식이잖아? 동사 뒷자리에 동작의 변형 2형식이잖아? 예, 똑같은 거죠. 이 위에 거는 앞에 주동사 한 번 더 써가지고 5형식으로 만든 거고, 그지? 밑에 거는 얘를 아예 그냥 주어로 쓰고 2형식을 쓴 거고. 그럼 보세요. 보호 가능어 어디만 나온다고? 5형식과 2형식만 나온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자, 오케이. 우리 이거 했었어. 자, 갑니다. 우리 203번.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시켜볼게. 갑니다. 자, Dennis advised their pay, 뭡니까? patient to replace their toothbrushes every 3 months니까, 모든 세 달들. 그러니까 뭐야? 세 달에 한 번 꼴이라는 거지. 세 달에 한 번씩. 자, 갑니다. 덴티스트는 충고했어. 여보세요. 동사 보자마자 하는 거지. 5형식이 될 수 있어. 그지? 물론, 뒤에 X라는 목적어 한 단어만 나오면 3형식이야. 근데 한 단어 뭐가 더 나와? 그리고 얘는, 만약에 5형식 쓰면 뒤에 뭘 불러? 뭘 부르지? 뭘 불러? 이걸 부르지. 동작이 필요하면 X가 Y하는 걸 충고했다. X가 Y하는 걸 충고했다면 뭐 불러? 이게 나와. 그지?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뭐가 충고했어. 뭐가 뭐 하는 거야? 그들의 환자한테 뭐 하라고? replace, to replace. 교체하라고. 바꾸라고. 그지? 그들의 뭐를요? 얘가 이거 왜 쫓아왔지, 이거? 얘도 동사 출신이잖아. 동사에다 to 붙인 말이잖아. 얘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당연히 우리 이대천생님 때문에 뭐가 와야 돼? 뒤에 목적 쫓아와야 되죠. X를 바꾸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뒤에 이렇게 쭉쭉쭉 쫓아오는 거죠. 그죠? 세 달에 한 번씩. 자, 204번 갑니다. The teacher told you. 여보세요. told도 뒤에 X만 나오면 3형식. 그냥 X를 말하다. 근데 5형식이라면 얘도 누굴 불러? X한테 뭐 하라고 말하다면 누가 필요해? to. 그죠? 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 바로. 선생님은 말했다. 학생들한테 Y가 어디 있어, 이거? Y가 어디 있어? 관계사가 들어왔지, 또?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얘는 여기는 명사 자리니까 명사 뒤에서 관계사가 언제든지 낑겨 들어올 수 있어. 얘 관계사지. 어떻게 알아? 명사 뒷자리 WH잖아. 얘는 뜻이 없지? 얘 우리말 무엇 같다고? 앞에는 꾸면서 우리말 무엇 같다고요? 니은 사운드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 그지? 우리 keep ing는 무슨 뜻? 계속해서 ing 하다. 그지? 근데 이걸 뭘로 바꿔야 돼? ing 하다를 ing 하고 있는 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지? 바꿔서 얘를 꾸며줘야겠지? 어디까지예요? 그게 여기까지잖아. 요 또 요 줘봐. 여기 안에 천명구 during class 수업 동안. 자, 다시 한번 keep chatting. 채팅은 잡담하다, 잡담하다, 잡담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잡담하는 뭐 동안? 수업 동안에 계속해서 잡담하는 학생들에게 뭐하라고 얘기했어? To be quiet. X한테 뭐하라고 얘기했어? Y하라고 얘기했어. 조용히 하라고. X한테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어. 어, 원장님, to be는 왜 나온 겁니까? 똑같아요. 잡아. 보세요. quiet은 우리 품사를 보면 형용사죠. 여기다 to 붙일 수 있니? 앞에다가? 형용사 앞에 무슨 to를 붙여? 동사 앞에다 to 붙이는 거지. 동사 늘린 표현. 마찬가지야. 앞에 말이 조용하다 그러면 얘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용사하고 앞에 말이 연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비동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앞에 말이 조용하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to로 여기다 붙인 거야?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to be quiet.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구조가. 자, 이거 잘 봐야 돼. 그지? 관계사를 속아낼 줄 알아야 X한테 Y 하라고 얘기했다. 그지? 갑니다. 됐어. 유빈아,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했지? 이거는? 그죠? 그지? 그럼 시켜봐야겠어. 자, 시켜봐야 이놈들이, 그지? 긴장감 있게 할 수 있지. 자, 갑니다. 현시가. Remind yourself to trust your own judgment when things go wrong. 시작. 옛날에 우리 상기 있었지, 광화중학교에. 상기한테 자꾸 뭘 시키면 안 돼. 상기 시켜라, 그지? 진짜 상기가 있었어. 상기 시켜라. 그렇지. 잡아. 우리 영어도 얘도 자리예요. 소유격,
오운 명사 나오면 이 소유격을 붙여서 자기 자신의 이런 말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지? My own 그러면 내 자신의, her own 그러면 그녀 자신의, their own 그러면 그들 자신의. 그래서 너 자신의 판단. 자, 갑니다. Remind, 상기시키다는 당연히 얘가 충고하듯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명령하듯이. 뭐한테 뭐 하도록? X한테. Y하라고. 자, Remind는 make have let. 감각동사 아니지? 그러니까 뭐 와야 돼? To 와야 되죠. 자신이 신뢰하도록. 신뢰하라고. 신뢰하게. 그렇게 상기시켜라. 뭐를 신뢰하도록이요? 너 자신의 판단을. When, 문장이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얘도 부사절이지. 그러니까 우리말 때 붙이죠? 뭐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끝. 그래서 얘가 그냥 뭘 지칭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란 뜻, 어떤 상황. 주어진, 그러니까 정해진 상황 아니야. 그지? 상황이라고 해석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렇게 원장님 안 했잖아. 안 해도 이해 되잖아. 띵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어떤 것,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느 것이, 그러니까 wrong,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치? 그럼 얘가 오용시, 얘가 목적격 보호예요. 그지? 목적격 보호. 근데 그래서 숙제 주면 너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XY 하지 마시고, 이렇게 너희들은, 일단 요렇게. 그지?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그지? 표시하라고 시험 낼 수 있잖아. 그지? 뭐 문장 표시를 써보시오. 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나는 OC 이런 거 안 써요. 왜냐? 차별성을 둬야 되잖아. 다 똑같이 하고 싶진 않아. 그치? 나만의. 그래서 내가 만든 거야. X, Y. 요거 내가 만든 거거든. 다른 사람하고 좀 난 좀 다르게 가르치고 싶어서. 응? 같은 거래도? 그래야 우리 차별성이 있는 거잖아. 남들하고 다 똑같이 하면 차별성이 없잖아. 뭐라고? 생긴 것 자체가 차별성이 있다고? 그렇지. 외모 자체가 차별성. 그지? 아주, 비주얼이 아주 상당히 그지? 차별성이 있잖아. 원장님. 비주얼이. 너무 잘생겨서. 정우성 비슷해. 그렇지. 유빈아, 너한테 기회가 왔어. 자, 갑니다. The foreign minister warns a citizen not to travel to countries that are likely to have terrorist attacks.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 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갑니다. Foreign Minister는 외무부 장관이야. 그지? 외무부 장관. Minister, 수상, 장관. 근데 외국, 외국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외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은 warns, 경고했다. 충고하다, 경고하다. X만 나오면 당연히 X를 경고하다. Y 나오면 시작? Y가 누구예요? 시작? Not to travel. 뭐 하지 말라고? 여행하지 말라고. 당연히 to 부정사의 부정은 앞에 not을 붙입니다. 그지? 알지? not을 붙여. 어디에? 그냥 가로치면 돼. 전명구잖아. 나라들에. 여행하지 말라고. 여기서 뭐가 나왔지? 유빈아? 관계사잖아. 또. 앞에 뭐죠? 명사. 뒤에 that. 관계사입니다. 뭐뭐뭐뭐 하는 나라들? 니은 사운드. are likely to have. 뭐뭐 할. 얘는 이거 원장님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읽는 게 딱이에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뜻이야. be likely to 외우세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뜻으로 바꾸세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하느님 붙여야 되겠죠. 하느님 붙여서 앞에 꾸며줘야 돼.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에 여행하지 말라고?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가질 수, 가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에. 그지? 테러리스트의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뭐 나라들에.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자, 현재 갑니다. A moderate amount of stress gets us to perform at our best. 시작! 그치? 그냥 가진 대로 하세요. 무조건. 가진다. 우리가, 그치. 뭘 수행하게 가진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게 한다. 최고로, our, 우리 최선으로, 우리의 최고로. 됐어요? an amount of 뭐뭐의 양.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moderate은 적절한, 적당한. 그래서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는. 잘 봐. XY죠. 준사역동사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준사역동사야.
사실은 두의 뜻으로 뭘 이렇게 자꾸 하게 한다는 뜻이야. 이제 좀 요령이 생기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객 같은 경우 완전히 항상 얻다 받다 가지다 해부도 가지다 이렇게 하잖아. 요런 좀 요령이 붙으면 전에 같은 막 해석해서 좀 어색하면 하다의 뜻으로 해석하면 거의 다 됩니다. 뭐뭐 하게 하다 하다는 뉘앙스로. 해보세요. 많이 많이 연습해야 돼 문장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읽고 또 읽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지? 오케이 갑니다. 뭐 준사활동사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자 갑니다. 유빈아 기회가 왔어요. Forgetting the past fast can cause you to make the same mistakes again. 캔코우즈를 뭔가 하나로 확실히 잡아놓으셔야 되죠. 코우즈. 뭐뭐를 야기시키다로 하려면 야기시키다. 그게 어려우면 그냥 메이크로 해석하면 되다. 메이크. 만들 수 있다. 뭐를 뭐하게 만들 수 있어? 네가 만들게 할 수 있다. 그치? 똑같은 실수를 다시. 다시 한번. 자, 봐. 동사 앞자리에 I 떴어. 뭔 명사? 동명사. 우리말 뭐 같다고요? 걷기. 이거 다 해서 아주 지겨워요, 이제. 잃어버리는 것은,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은 can cause, 야기시킬 수 있어. 뭐가 뭐 하는 걸? 네가 만드는 걸. 또는 네가 만들게 할 수 있어. 자, 현식아 봐봐. 야기시키다도 사실 해석이 좀 어색하지. 차라리 그냥 do로 해석해봐봐. can do, 하게 할 수 있어. 네가 만들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적절하게 가도 돼. 상관없어. 꼭 cause를 머물 야기시키다 이런 뜻을 꽉 꾸역꾸역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 항상 얘기하죠. 영어는 기본 뜻에서 확장해 나가고 그죠? 그걸 좀 유연하게 항상 우린 보자고 그랬어. 오형식입니다. 얘가 목적격 보어. 직독직계 절대 하면 안 돼. 직독직계 절대 하면 안 돼. 직독직계 누가 몇 년도 거 온 줄 알아? EBS가 니네가 한 1900 내가 알기엔 1950년대인가? 이때 출범한 걸로 알고 있어. 나 이 사람 이름 알고 있어. 이름 까먹었어. 이 선생님이 EBS에 처음 나와서 직독직계라고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어. 그 몇 년도? 나도 태어나기 전이야. 이 선생님 내가 이름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 이 선생님 여기 나와서 직독직계 EBS 방송에 해가지고 직독직계 하면서 엄청나게 선분제 직독직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 끊는 거 배우는데 또 스트레스야. 끊는 게 시간 30까지 돼. 그것도 다 외워야 돼. 그치? 뭐 동사 앞에 끊는다. 1번. 2번 전사 앞에 끊는다. 3번 접수 앞에 끊는다. 그지? 뭐 4번 무슨 구는 어디서 끊는다. 뭐가 나오면 어디서 끊는다. 여보세요. 누가 영어를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어식 사고 단위대로 그대로 그리고 한국말과 비교해서 그대로 영어식 사고 방식대로 영어 원어민이 이해하는 사고 방식대로 그대로 있는 거야. 직독직계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도움 안 돼. 만약에 직독직계 하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끊고 동사 앞에 끊죠. 그지? 또는 이게 연습이 잘 되면 여기까지 끊는 겁니다. 하나를 한 번에 끊고. 그지? 그 동사니까 여기서 끊고. 그지? 그럼 만약에 얘가 목적어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 여기 끊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뭐 뒤에까지 끊고. 누가 이런 거 하고 있니? 그래서 끊은 거야. 끊어서. 그지? 잃어버리는 거. 과거. 야기시킨다. 너. 만들게. 똑같은 실수를. 다시. 물론 이게 원어민 사고쯤 하는 것 같지? 그래서 언제 인기를 끌었다고? 선풍적 인기를? 근데 지금도 직독직계 가르치는 사람들 있어. 아 정말 끊이 뭐 어떤 몇 년도 영어 배우는 거야? 나 이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처음에 EBS 공중파 나와서 엄청난 인기 끌어서 직독직계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직독직계 하면서 그것도 또 스트레스다. 그냥 영어식 사교대로 많이 글을 읽으면서. 의미, 그러니까 의미 어떤 의미 단위가 눈에 쭉쭉쭉 들어오고 우리가 영 원어민과 똑같이 있는 것처럼 원어민 사고방식 그대로 읽는다. 그게 제일 좋아. 직독직계 절대 하면 안 돼. 그거 어디서 들었어 직독직계? 난 직독직계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지?
현식아, 언제 직독책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지? 넌 오래 배웠지만, 어디 끊고, 어디 끊고, 나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지? 그런 규칙 알려주고, 자꾸 그런 거 연습시키고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지? 되게 도움이 안 되거든, 그거. 절대 안 돼, 직독책은. 영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물론 이제 그거 정도는 돼. 만약에 유빈아, 네가 읽으면서 어느 정도를 의미 단위를 조금은 크게 아 여기까지 주어 자리 동사고 그리고 X가 Y하게 만든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한눈에 쭉 들어오고 얘가 한눈에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렇게 조금 그런 식으로 의미 단위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끊어서는 보는 거는 괜찮은데 직독직계 자체를 하는 거는 의미는 없어요. 뭐 여기서 주어 앞에 끊고 뭐 접사 앞에 끊고 막 이런 거 그것도 공부하려면 엄청 힘들어. 그 규칙 외우려면 그 규칙 외우는 그 시간에 영어 문장 더 읽고 그지 영자 신문 읽고 이런 게 더 나아. 몰라 아쨌든 나 그러면 직독직계 아우씨 나도 배웠어. 그 문제는 뭔지 알아 현식아? 오늘 영어 되게 못했잖아. 그래서 재수할 때 공부 영어 잘하는 형들 막 직독직해 막 형 직독직 어떻게 하는 거야 했더니 아 막 규칙을 알려주더라고. 자 일단 접속사 앞에 끊는 거고 동사 앞에 끊어주고 그리고 관계사도 앞에 끊고 그리고 부사절도 끊어주고 그리고 전치단의 덩어리도 끊어주고 막 해. 근데 배운 동안 막 그게 또 더 스트레스야 막. 근데 문제는 공부 잘하는 형도 있어. 영어 만점 받는 형도 있었어. 내가 막 어떻게 하는지 그 형들한테 가서 자꾸 물어봤어. 영어가 저기 늘지가 않으니까. 알잖아. 재수 2년 3년 하는 내내 선생님이 해석하는 거 구경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1년 내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휘 연습하고 아무리 영어 공부 많이 해도 절대 영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수를 포기했다고 그랬잖아. 원장님이. 영어 때문에 사수 포기했어. 진짜로. 내가 서울대 가려고 그랬어. 서울대 점수 됐었거든. 아니 믿거나 말거나인지 모르겠어. 진짜야. 모의고사에 내가 서울대 준비했어. 그 사수 하려고 그랬어 진짜. 근데 물론 이제 서울대 꼭 그 당시엔 가고 싶었었어 되게. 알잖아 공부하면 서울대쯤 한번 가는 건 다들 누구나 꿈꾸는 거 아니야? 막연한 꿈이 아니라 내 모의고사 성적이 서울대 점수가 됐었었어. 근데 이제 실제 수능에서 이제 미끄러져서 그런데 자꾸 3, 4일째씩 쭉쭉 미끄러져가지고. 아 그런데 그 형들을 쫓아와서 해서 보니까 좀 한 단 애들 쫓아와서 보니까 뭐 하는 줄 알아? 끝내게 각기 다 틀려. 끊는 애들끼리, 그러니까 뭔가 다 똑같이 끊는 게 아니라, 얘는 또 이렇게 끊고, 얘는 또 어디서 이렇게 끊고. 그래서, 원장님 정답은 뭔지 알아? 아, 호흡 짧은 놈은 짧게 끊고, 호흡 긴 놈은 길게 끊는구나. 이게 답이야. 끝. 아무 잘 쓸모없는 거야, 직도 쉽게. 언제? 1950년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 우리나라에서. 직도 쉽게 가르쳤던, 아, 그분 선생님이 생각 안 나네. 알고 있었는데 그 후발주자가 이제 우리 송성문 씨라고 송성문 씨 성문영어 종합영어 있잖아 그거 만드신 분 그리고 메들리 선생님 있어 메들리 선생님 진짜 이름 메들리 선생님이야 그 유명한 영어책이 있어 송성문 성문영어 시리즈와 아주 유명한 그 삼일체라는 영어책이 있었고 맨투맨이라는 영어책이 있고 그 송성문 씨의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였어 교과서 우리 때까지도 너희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완전 물어보면 알아 메들리 선생님 삼일체가 아니야 물어봐봐 분명히 공부했을 가능성이 있어. 나보다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있어. 삼일체. 영어책이 이름이 삼일체야. 그 사람도 이제 그 후발주자인데 그 송소문 씨가 그지 뭐 자기가 뭐 뉴질랜드나 뭐 이렇게 등등을 다니면서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책을 집필했다는데 개뻥이고요. 다 뻥이고요. 저기 일본 책 있죠. 일본 책 다 복사에다 넣 아닙니다. 저기 가족분들은 저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송소문 씨는 저보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아주 훌륭하신 저 스승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어쨌든 우리 영어의 어떤 한 획을 그으시고 어떤 대한민국의 영어의 어떤 장을 펼쳐준 것 때문에 그런 높은 공은 인정하는 거고요. 근데 대신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얘기한 것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송소문 선생님 돌아가셨거든. 근데 자녀들이 다 지금도 그 책이 출간되고 있거든. 자녀들이 그걸 다 먹도 뭐 계속 그 책을 뭐 추가하면 계속 우려 먹고 있거든. 깜짝 놀랍니다 진짜. 그 옛날에 누구지? 네 1년 선배 걔 누구지? 영어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서 이렇게 끊고
여기 뒤에를 이렇게 해서 사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 나한테 딱 걸렸잖아. 걔 누구지? 동수 친구 한 명 걔 누구 있었지? 걔? 걔 동수 친구 걔 이제 좀 잘생겼던 애 좀. 그래도 운동하고 요 양일 같은 애. 민 그치 뭐 있는 이제 알지 걔가 원래 원장한테 배우기 전에 과외인데 과외 선생님이 이걸 이런 걸 가르쳤대. 근데 과외 선생님이 자기가 개발한 걸 뻥쳤어. 그 나한테 딱 걸렸잖아. 그래서 지가 개발한 게 아니야. 이거 원래 있는 거야. 언제죠? 1970년대 80년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집필한 책이 있어. 백만사 출판사에 나온 영어 구문론. 다 한문으로 돼 있어, 한문. 두께 이렇고, 하드커버로 돼 있고, 이 한문 돼 있어, 초페이지가. 영어 구문론, 한문으로. 백만사 출판사에 나온 서울대 교수가 쓴 책이 있어. 그 사람이 그 영어를 이렇게 도식화 시켰어. 그걸 보고 자기가 만들었다. 뻥쳤어. 책도 갖다 보여줬어. 야, 이거. 그 책, 언제도 그 책 지금 갖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때 780년대에 출간한 책인데 나는 지금 갖고 있어, 지금. 원제도 가끔씩 봅니다. 나 보고 연구하고 나도 공부하고 해요. 이렇게 도식화 시키는 게 있었어. 이게 주어는 여기다 쓰고, 동사는 뭐 여기다 쓰고, 목적어는 여기다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뭘 또 일로 짝대기를 그려가지고 여기는 어떤 또 부사는 또 이 뒤로 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있었었어. 뭐? 자기가 개발했다고? 뻥치고 있어, 이 그리고, 이걸 왜 해? 나 미친. 나 진짜. 그 과외비는 얼마나 비싸다고 그러지? 여보세요. 저기, 양평에서 과외 하신 분들, 저 과외비 비싸게 받지 마세요. 그죠? 과외 비싸게 받지 마세요. 좀 작은 게 좀 하세요. 하려면. 돈만 보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뭐, 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뭐? 기본 40? 두 번이면 80이야? 근데, 가르치는 수준은? 뭐 검증됐어? 검증된 거 있어? 가르치는 건 검증이 돼야 돼. 검증이라는 게 중요해. 현식아, 그지? 알았어. 마지막 이제 정리할게. 안 되겠다, 진짜. 유빈아, 검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나는 자신있게 얘기해준 게 나는 검증을 받았잖아. 내가 가르치는 게 효과가 있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되고 이런 영어 체계가 괜찮다라는 걸 대중들한테 직접적으로 공개해서 다 검증을 받았고 그게 이제 원장님 사진 보면 알다시피 방송관이나 이런 데서 했던 거고 그 원장님은 내가 내 이론을 체계화해서 영어 책을 직접 집필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어쨌든 전국에 내 책을 공부하고 그런 거로만으로 원장님은 검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네가 신뢰를 나한테 줄 수 있는 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된단 말이야. 근데 과외하는 선생님 뭐가 검증된대? 검증된 거 있어? 잘 가르친다고? 못 가르친 사람도 있어? 아니 못 가르친 사람이 과외하는 사람도 있어? 아 미안합니다. 제가 좀 격양돼서 얘기했지만 검증된 걸 보여줘야 되고요. 정확하게 하세요. 그게 정말로 되어 있으면 비싸게 봐도 되지만 비싸게 받지 마세요. 그죠? 애들한테 좀 도움 주고 학교 저기 이런 것들 도움 주려면 좀 싸게 하세요. 싸게. 자기 몸값이 정말 비싸면 비싼 거를 보여주세요. 왜 비싼지. 그지? 난 얘기해 줄게. 원장님은 대치동에서 일주일에 두 번 수업하고 원장 얼마였었어? 수강료. 1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 무조건 100만원에 나는. 그게 몇 년도에 벌써? 몇 년 전? 내가 대충 있어요. 언제입니까? 200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몇 년 전이야? 십몇 년 전이죠, 그지? 그때 100만원에, 그때 100만원. 어? 난 무조건 100만원이었어. 왜? 난 검증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는 받질 않아. 그때 이미 대학 교수도 했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지? 근데 이거 딱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현지가. 알지? 한 번만 하고. 못하겠더라고, 아우. 그래서, 항상, 어쨌든, 시간 관계상 오늘 조금 일찍 끝냅니다. 많이 못 나갔지만, 지금 한 대까지 잘 정리하세요. 안녕. 음악 토스로 줄까요? 이거 있어요. 끝내는 멘트 있어요. 저기, 유빈아 기대해도 좋아?